탈무드에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주제는 넉 달, 6개월, 심지어 7년 동안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끝날 때 종종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확실할 때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즉,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지식에 대해 솔직해야 합니다. 마치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속담처럼 말이죠. 또한 탈무드는 특정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결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 의견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소수 의견은 기록되지 않으면 곧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다양한 의견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